운명이라는 것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내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예정 속에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포함시켜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사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생각하사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용서하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앞에서 당신의 자존심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으십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에 경주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